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올 때는 생활이든 아니면 사업가든 간에 경제 상황에 대한 나름의 주관을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점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의 한국 경제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한국 경제 잃어버린 20년, 한국 경제 잃어버린 10년, 뭐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 표현에는 한국도 일본식 장기 불황처럼 10년, 20년에 갈 것이다. 이런 또 전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고, 그 다음에 벌어놓은 것이 별로 없고, 그러나 급격히 지출을 늘리는 그런 사회 속에서는 10년이나 20년처럼 저성장 상태에서 견뎌내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일본식 장기 불황은 일본에 해당하는 것이고, 한국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식 장기 불황보다도 경제 위기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제 주체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나 지표가 나빠질 때는 특별하게 한국의 경제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저의 방송을 찾아주시면은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지식이나 정보, 그 다음에 판단을 거의 실시간으로 저와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경제 위기의 징후들, 경보음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한국 경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수출입 비중이 전체 경제에서 한84%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수치는 독일보다도 높습니다. 독일도 한86%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 변수라든지 수출 환경 같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몇 가지 지표를 중심으로 현재의 한국 경제 상황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2018년 12월부터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수출입니다. 첫 번째는 수출 증가율이 6개월째 연속 하락하고 있다. 주요 요인은 반도체 급락, 그리고 중국 수출 부진 두 가지입니다. 월별 수출 증감률을 보시게 되면은 올 1월 달에 마이너스 6.2%, 2월 달에 마이너스 11.4%, 3월 달에 마이너스 8.3%, 4월에 마이너스 2.0%, 올해 마이너스 9.4%입니다. 이와 동시에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거의 두 자리 숫자입니다. 1월 달에 마이너스 23.4%를 기반으로 해서 5월 달에는 마이너스 30.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미루어 보면은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반도체 판매가 부진하면서 곧바로 한국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6개월간 연속적으로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그런 기록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역 수지와 경상 수지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경상 수지는 무역 수지와 소득 수지, 그리고 서비스 수지와 관련된 무역 외 수지 세 가지의 합입니다. 우리나라는 무역 외 수지는 늘 마이너스 상태이기 때문에 소득 수지는 거의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경상 수지가 흑자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든 상품을 판매해서 수출입 사이의 격차를 벌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5월 무역 수지는 지난해 2018년 5월 달에 비해서 마이너스 63%를 기록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상당히 수출 상황이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83개월간 연속 흑자 행진이 4월 달에 끝날 전망입니다. 바로 경상 수지를 이야기합니다. 5일 날 정부가 이제 공식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대개 경상 수지가 4월 달에 적자였다라는 사실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처럼 내수가 상당히 침체된 상황 하에서 경상 수지 적자까지 누적이 되면은 우리 상황을 상당히 해외 투자자들은 예의주시 단계를 넘어서 경보 수준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동시에 2018년도의 경제 성장률에서는 내수와 수출이 거의 50%씩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내수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1.5%, 그리고 수출이 1.0%입니다. 수출이 상당히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면 세 번째입니다. 원화가치 하락 속도가 빠르고 그 폭도 큽니다. 4월 초와 5월 초에 걸쳐서 한한 달간 정도 우리나라는 신흥 시장과 비교했을 때 터키 리라 마이너스 9%, 아르헨티나 페소와 마이너스 3.7%와 함께 세 번째로 자국 화폐 가치의 낙폭이 큰 마이너스 2.9%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을 그냥 무심코 넘어갈 수 있지만 좀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은 결국 가격이라는 것이 많은 것이 포함된 종합적인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의 구조적 한계라든지 그 다음 성장 동력의 저하, 수출 부진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포함돼서 원화 가치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한국과 미국 사이의 금리 격차가 확대되고 또 원화 가치 하락폭과 속도가 크면은 여기에다가 기업 수익성에 대한 회의감 같은 것이 합쳐지게 되면 외국인들이 국내 투자분을 회수할 그런 가능성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자본 유출 가능성들도 있지 않느냐는 그런 점을 걱정하게 됩니다. 네 번째 보시죠.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국내 모든 기관들은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는 다르지만 공통된 특징은 시간이 가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가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국가미래연구원은 연초에 2%대 성장치에서 지금은 아마 연말에 한 1.8% 정도의 평균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 이런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1%대 예상은 이미 노무라 정권도 예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상장사의 비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영업이익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라든지 주 52시간 제도의 도입 그리고 정규직 전환 이런 모든 것은 그냥 한 단어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업에게 비용을 더 안기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기업의 성적표에 반영되게 됩니다. 매출 기준 상위 30개사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는 그런 자료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4개 가운데서 24군데 80% 정도가 인건비 부담이 크게 통계 수치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건비 부담은 늘어나지만 매출은 정체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은 대개 두 자리 숫자를 기록합니다. 삼성전자가 최저임금이 급등하기 이전 2017년 1분기 대비 2019년 1분기를 보면 인건비 부담이 30% 정도 증가했습니다. 2년 만에 SK하이닉스는 168%, 현대차는 5.8%, LG전자는 22%입니다. 동시에 인건비와 연구개발비,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를 다 합친 판관비라고 하죠. 판매관리비도 2019년도에 상장사 30개사의 대표적인 회사가 4.3% 정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비용 증가가 지금 기업체에게 떨어지고 있고 그 기업체들은 그 비용 증가로 말미암아서 영업이익에 급감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지켜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섯 번째입니다. 시중 경기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입니다. 상가 공신률이 지역 불문하고 급등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마 여러분 다니시면 부쩍 임대 구함이라는 그런 표를 많이 보실 것이고 그리고 매일 출근길에 댁과 그 다음에 이 회사 사이를 늘 오고 가시니까 한번 공실이 생기고 나면은 공실이 의외로 오래 간다는 그런 것을 아마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상가 공실률 통계는 2013년부터 발표됐습니다만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앞으로도 계속 역대 최고치를 갱신할 전망입니다. 2017년 1분기에 공실률은 전국 공실률 평균은 9.5%였습니다. 2018년 4분기에 10.8%까지 아주 이렇게 급속하게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거의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명품의 중심지로 불리는 강남의 청남동조차도 2018년 초에는 공실률이 1.5%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초에는 10.8%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정책에 대한 많은 그런 비판이 쏟아진 그 시점, 한 1년 사이에 청담동조차도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전통적인 산업단지인 구미산업단지의 상권의 공실률은 33%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수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많은 부분이 가라앉은 상태다. 그리고 한 번 나간 그런 공실을 채우기가 힘든 상태다. 수익이 맞지 않으니까 인건비는 오르지만 매출은 급감했으니까 아무리 해도 장사를 해도 돈을 남길 수 없기 때문에 공실이 생기면은 더 이상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일곱 번째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영업 대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추계치를 보면은 2014년도에 372조 3천억 정도였습니다. 자영업 대출이 공식적으로. 그런데 그 수치가 2015년엔 433조 5천억, 그 다음 2016년엔 480조 2천억, 2017년도에는 549조 2천억, 마침내 28년에는 590조 7천억이 증가됐습니다. 그 수치랑은 4년 만에 218조가 증가한 겁니다. 자영업 대출로. 아마 이것은 자영업 대출뿐만 아니고 가계대출이 다 합쳐졌을 건데, 어쨌든 명목은 자영업 대출입니다. 연평균 증가율도 2015년부터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2015년 13.5%, 2016년 13.7%, 2017년 14.4%, 2018년 15.6%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매출 증가율이 한 단위가 채 안 될 건데, 그런 상태에서 이 자영업의 대출이 10%대 중간으로 매년 2015년부터 기록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지금 은행권에서는 연체율 증가라는 부분이 뚜렷한 특징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주 요 최근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은행에 대해서 그런 자영업 대출을 규제하니까 풍선 효과에 따라가지고 그 자영업 수요가 대형 저축은행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대형 저축은행의 임대업 대출 현황이 S사 같은 경우는 86% 전년 대비, K사 같은 건 390%, P사 같은 경우 155%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급증하니까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가 공동조사를 할 만큼 그렇게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자영업이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덟 번째입니다. 서민경제를 아주 잘 드러내는 것이 생명보험의 해약건수입니다. 생보사의 보험해지 환급금, 그러니까 중간에 그냥 보험을 해지하고 손해를 보면서도 그냥 원리금을 찾는 겁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보험을 우선적으로 사람들이 깨게 됩니다. 장기보험 3건 가운데서 한 건은 2년 내 해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은 마치 10년 전에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에 그 흉흉한 상황보다도 상황이 좀 더 어려운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질문 세 번째입니다. 결론 파트입니다. 종합적인 평가를 어떻게 내리면 좋겠는가? 여러분, 경기 상황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고 고급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업들입니다. 대기업들은, 또 중견기업들은, 중소기업들은 이미 비상경영에 도입하였습니다. 경기 하강 국면으로 들어선 한국 경제, 그리고 정책 실기이 더해지면서 내수와 수출의 전방위로 경보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보음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히 불황이 심해지고 있다. 또 다른 견해는 불황이 아니라 경제위기의 징조고 전조이다. 그리고 초입 단계에 들어갔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저는 경제위기로 가는 길에 울리는 경보음으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현재의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경제 상황을 좀 더 위중하게 보고 대처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그런 중차대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이 상황을 판단하시는데 귀하게 쓰이기를 바랍니다. 이 정보는 어떤 종류의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오로지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정돈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한국은 경제위기의 초입 단계에 진입하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